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미니프라 제네식 가오가이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성작 리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색을 하고 일부 개조를 한 장르이기 때문에 개수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네식 가오 머신들, 고양이이기 때문에 생선을 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과제였던 제네식 갸레온의 목 근처 도색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스파이럴 가오, 스트레이트 가오의 뒷부분 파츠, 이 부분의 색상 처리와 그 다음 접합선 수정까지 끝내서 목표로 했던 공정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가오 머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제네식 갸레온. 이런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오가이가의 금색 계열 컬러는 세 종류가 있죠. 가장 밝은 금색과 중간톤, 그리고 선명한 오렌지색이 있는데, 이 선명한 오렌지 컬러는 갸레온의 발톱에도 쓰이고 있고, 메탈릭 실버 위에 클리어 오렌지를 뿌려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금색 부분은 메탈릭 실버 위에 클리어 옐로우를 뿌리는 상태고, 중간 톤은 클리어 오렌지와 클리어 옐로우를 혼합해서 뿌렸습니다. 한 중간 톤 정도가 되도록 보기에 좋은 그런 느낌을 좀 중시해서 혼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이런 엔진 디테일 부분을 부분 도색해 보았습니다. 건메탈 컬러로 도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색 파츠 부분에 팬텀 그레이 더하기 글로스 화이트를 조색한 컬러로 도색을 했고, 흰색 바탕 부분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광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깨 부분 접합선 수정을 한 상태에서 마스킹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 마스킹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커다란 마스킹 테이프 위에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를 붙여서 그 모양대로 오려냅니다. 그리고 그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다 여기에 붙이면 칠해야 되는 부분만 뚫린 상태가 되죠. 여기에 회색을 칠하고,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작기에서 보여드렸듯이 별도의 파츠를 만들어서 끼워서 접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동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부분 클로는 변형 때문에 가동되는 것도 있어서 따로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 가동성이 조금 모자라서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완전히 접혔으면 딱 바닥에 앉혀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놓고 입을 벌리면 여기에 마모루가 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제네식 갸레온이 아니었지만. 그러면 바로 제네식 가이가로 퓨전 해보겠습니다. 퓨전! 스커트 부분 처리가 조금 애매해요.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줄 수도 있는데, 고정되는 장소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뉘앙스를 찾아서 올려놓아야 합니다. 허리를 돌리고 프론트 스커트를 위로 올려줄 수가 있는데요. 가동에 도움도 되고 기믹을 사용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기믹인데요. 제네식 갸레온의 꼬리를 꺼내서 접은 다음 스커트 안쪽에 끼워서 고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돼요.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그리고 중앙 부분에 솟아있는 이 갈기도 접어 놓습니다. 클로도 접고, 주먹을 정면을 향하게 돌리고, 사자 머리를 회전시켜서 내려주면 연동되어서 머리도 나옵니다. 괜찮은 연동 기믹이죠? 이렇게 하면 가이가, 제네식 가이가 퓨전 완료했습니다. 제네식 가이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편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션용 헤드도 들어있습니다. 합체용 머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어주기 위해
이 머리를 끼우면 조금 더 보기 좋아져요. 프로포션이 상당히 보기 좋게 변하죠. 큰 머리와 작은 머리를 비교했을 때 작은 머리 쪽이 원작과 더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머리는 하관이 좀 넓은 인상이에요. 그리고 가이가 머리 부분에 있는 메인 카메라 센서는 건담 마커를 써서 도색했습니다. 메탈릭 레드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건담 레드를 섞어서 칠을 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주황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머리는 그럼 합체용으로 교체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가이가의 가동성은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갸려움 때도 관절이 잘 움직이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움직여요. 무릎 앉기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밸런스 좋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 때문에 팔을 완전히 동체에 밀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항상 약간 펴놓은 상태로 두어야 하는 그런 점이죠. 다음은 프로텍트 가오를 보겠습니다. 프로텍트 가오에는 꼬리 부분에 프로포션용 파츠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 합체할 때는 이걸 떼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떼어내야 하니까 처음부터 변형용 파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츠를 사용하면 교체 없이 프로텍트 가오가 변형 합체 가능해집니다. 이 꼬리가 이렇게 변했죠. 모양 자체는 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수평 꼬리 날개를 재현하고 있죠. 일단은 조종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옐로우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빨간색이 도색되어 있고요. 눈도 도색되어 있고 부분 도색이 참 잘 되어 있는 파츠였어요. 다음은 브로큰 가오입니다. 브로큰 가오는 상어 형태의 가오 머신입니다. 이쪽도 부분 도색이 잘 되어 있는 캐노피를 가지고 있고요. 꼬리 부분은 변형용 파츠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쪽 꼬리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길이도 줄어들고 수직 꼬리 날개도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로큰 가오였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럴 가오. 스파이럴 가오는 드릴이 나선 모양처럼 생긴 두더지입니다. 실제로 두더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원작에서의 초록별의 두더지가 사는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 모양이 반원형의 파란색 눈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색상 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 장르에서는 빨간색 파츠는 전체적으로 메탈릭 레드를 사용했고 금색은 갸레온과 동일하고 그리고 부분 도색 포인트로 이런 부분 덕트 디테일에 팬텀 그레이와 글로스 화이트를 섞은 그 컬러로 도색을 했습니다. 캐터필러 부분은 이 회색에 건메탈을 약간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금속 입자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유광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접합선을 수정한 부분 이 부분에 생기는 라인을 수정했고 뒷부분에 여기에도 수정을 했고 스파이럴 가오였습니다. 발 부분이 볼 조인트로 가동하고 발톱이 따로 가동해요. 드릴도 끼워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파츠도 있어서 회전 중인 드릴로 바꾸어 끼울 수도 있고요. 양쪽에 사용할 수 있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이트 가오. 스트레이트 가오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긴 드릴을 가지고 있는 두더지입니다. 눈 부분은 사각형 보라색 눈으로 되어 있고요. 개조를 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접합선 수정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생긴 두더지. 다음은 가제트 가오.
가제트 가오는 커다란 새입니다. 꼬리가 없는 게 약간 어색한데 이게 꼬리인가요? 목이 기다란 새예요. 이 목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공룡 같기도 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눈이 칠해져 있죠. 금색 같은 것들은 도색을 했고 빨간색도 메탈 레드인데 눈 부분은 원래 있던 컬러를 사용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옅은 연두색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발톱들 이렇게 발톱이 있고 뒷부분에 가오가이가의 갈기가 달려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게 접혀서 한 개 정도 모양으로 두껍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개된 상태로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렇게 생긴 갈기 파츠가 있어요. 제네시 가오가이가의 머리 갈기인데 이걸 여기에 끼울 수가 있어서 이건 뭐 원작과는 좀 다른 해석이지만 가제트 가오 꼬리 부분에 끼워주면 이렇게 꼬리 털 이펙트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헬앤드 헤븐용 손까지 끼워주면 이쯤 되면 뭐 그럴듯한 몬스터가 되죠. 이런 괴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멋있고 보기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있는 헬앤드 헤븐 손은 도색을 해보았습니다. 형광 핑크 컬러하고 실버와 화이트 위에 이렇게 칠을 했고 검은색 부분도 일부 남겨서 음영 도색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파이널 퓨전 하겠습니다. 파이널 퓨전 프로그램 드라이브 파이널 퓨전 부금은 이쯤 하겠습니다. 발 끝부분을 펴주고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접혀있던 스커트를 펴주고 사이드 스커트를 옆으로 밀어놓고 양팔을 뒤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멍이 생기죠. 주먹 부분은 보기 좋은 위치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 스파이럴 가오를 합체 준비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드릴을 세우고 동체를 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스냅 기믹이 있어요. 그 다음 양쪽에 달려있는 캐터필러가 달린 전체를 이중 관절을 사용해서 올려줍니다. 올라간 상태고 내려온 상태고 이건 합체했을 때 균형 잡기 위해 하나 내려놓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전부 설정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발 부분을 볼 조인트로 돌려서 안으로 수납합니다. 수납할 때도 고정되는 기믹이 있어서 튼튼하게 멈춰지니까 빠질 걱정이 없어요. 다음으로 발톱을 펴고 발톱 부분은 펴다가 볼 조인트로 된 연결부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뒤쪽 발톱도 펴주고 합체 준비 상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조를 한 부분이 발톱 아랫부분이 원래 키트를 조립하면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을 프라판을 재단해서 막아주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연결합니다. 이쪽 나선 형태로 된 드릴이 오른쪽 다리가 됩니다. 스파이럴 가오죠. 그 다음 스트레이트 가오도 똑같이 합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색을 한 경우에 스파이럴 가오 근처에서 좀 까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톱 부분이 드나들면서 가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까져서
도색 까짐이 좀 싫으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합체 상태로 만들어서 전시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변형합체를 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이 신축 기믹이 재밌어요. 원작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파츠가 동시에 철컥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여기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작은 홈이 있죠. 여기에 끼워져서 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헐렁헐렁해요. 약간 못 믿어온 합체 기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정 자체는 튼튼하게 되니까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제트 가오는 조금 격렬하게 변형을 해야 해요. 발을 전부 떼어내고 드럼통 같이 생긴 팔도 떼어내고 이 부분 연결되어 있던 조인트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냥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니까 날개를 좀 치워주고 넣고 다시 닫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파츠를 옆으로 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부분 도색을 했어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제트 가오의 발이 빠진 다리를 위로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꼬리 부분은 이대로 놓으려고 하면 뻣뻣하게 되어서 정렬이 안 되니까 조금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굽혀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사각형과 동그라미 조인트가 있죠. 제네시 가이가의 어깨를 돌려놓은 부분을 보면 여기에도 그 핀이 있습니다. 이걸 끼워서 고정을 해요. 이렇게 끼우면 이 부분에서 끼워져서 고정이 됩니다. 브로큰 가오를 합체하겠습니다. 커버를 열고 수직 꼬리 날개를 이렇게 올려보면 팔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온 팔을 꺼내주고 수직 꼬리 날개는 다시 접어놓고 옆에 달려있는 꼬리 날개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끼워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꽂으면 정돈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설명서상으로는 이걸 밑으로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끼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저는 그래서 위로 놓는 걸 선호하는데 오늘은 설명서의 지시대로 해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이게 아예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놓아도 뭐 원작 파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지느러미도 밑으로 다시 내려주고 커버 자체도 약간 안으로 밀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았을 때 파츠 전부가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도록요. 그 다음 동체 안에 수납되는 파츠를 반대로 돌려서 제네시 가이가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 살짝 올려놓는 게 좋겠죠. 반대쪽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를 떼어내고 이쪽은 약간 위치 관계가 다릅니다. 끼워져 있던 핀이 아니라 또 다른 수직 핀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끼우고 원래 끼워져 있던 것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끼웁니다. 이렇게 꼬리 날개가 안쪽을 향해 약간 솟아난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뽑아서 다른 조인트를 사용해서 끼우고 위치를 바꿔서 끼웁니다. 같은 파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남는 파츠도 없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쪽도 커버를 열고 수직 지느러미를 들어 올려서 팔을 빼고 그 다음 다시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파츠들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 다음 끼웁니다.
이렇게 한 다음 팔을 연결해야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먹도 별도의 파츠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갈기 부분과 가제트가오의 발톱. 가제트가오의 발톱은 어깨 파츠의 뒤를 보면 튀어나온 축이 있어서 여기에 끼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톱을 내려서 물려주면 되고, 그 다음 갈기를 갸레온 갈기 뒤쪽에 있는 핀에 끼운 다음, 그리고 갈기 자체가 앞으로 오게 들어 올려서 놓으면 됩니다. 고정하는 곳이 한 곳이지만 이걸 앞으로 놓음으로 해서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내려놓고, 자 이제 제네식 가이가의 머리에 가오가이가 헬멧을 씌우면 되는데, 가제트 가오 머리에 보면 이렇게 생긴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서 가오가이가 헤드에 부착을 시켜줍니다. 가제트 가오가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정말 여러 군데에 사용합니다. 헬멧을 씌우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펙트가 하나 더 있죠. 클리어 파츠로 된 갈기를 끼우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제네식 가오가이가 머리에 후두부 부분, 여기에 끼우는 방식, 그리고 목덜미 뒤쪽에 있는 구멍. 가제트 가오 뒤에 있는 구멍은 너무 멀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끼우자면 끼울 수는 있겠네요. 지금은 가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목덜미 뒤쪽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오! 가이! 가! 그것은 최강의 파괴신, 그것은 용기의 궁극적인 형상, 우리들이 다다른 위대한 유산, 그 이름은 용자왕 제네식 가오가이가!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다리가 약간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파이럴 가오와 스트레이트 가오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완벽한 밸런스였을 것 같은데, 뭐 이것 자체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밸런스로 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프로포션용 헤드가 있습니다. 프로포션용 헤드는 변형용 헤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마스크 부분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끼울 때는 가이가의 머리도 떼어내고 볼 조인트에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굴 크기가 미묘하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밸런스가 좀 좋아져 보입니다. 좀 전에 다리가 약간 짧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프로포션용 헤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 얼굴 크기의 차이가 이런 정도의 차이를 만드나 하고. 그 다음으로는 옵션 뿔이 있어요. 연질 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도색까지 되어 있는 고급 뿔이죠. 파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연질 뿔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BS 뿔보다 조금 더 뾰족한 디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연질 쪽이 앞서네요. 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가동률 그리고 무장 옵션들까지 한꺼번에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추가 리뷰 그리고 완성 킷 자체만 지난번 뉴건담처럼 따로 영상 클립을 올릴 생각이니 그쪽도 관심 있으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시간에 만나요. 바이. 이것이 승리의 열쇠다.